북한에서 장나라시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탈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과연 나만 이렇게 잘 살까? 최루탄을 쏘며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은 북한하고 남한 드라마를 봤을 때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니까 진짜 나만이 현실이 맞을까, 현실일까라는 이런 궁금한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 자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게 이웃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임신한 채로 탈북하게 남편과 같이 탈북을 하게 됐어요. 임신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 그때 제가 탈북하게 됐던 게가 막 달. 막 달이에요? 만사? 막 달. 막 달이에요? 만사? 만삭인 상태. 예, 만삭인 상태에서 제가 북한에서 2007년도 6월 29일 날 예정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밤에 저희가 강도강을 했습니다. 네, 드라마보다 걸려서 이제 신고를 했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물에 들어섰는데 그 도망강 밑에 이렇게 깡통을 달아놨어요. 너무 이렇게 그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깡통을 달아놨는데 남편이가 바로 높이 들어야 된다. 몸이 무거워도 바로 높이 들어 했는데 높이 든다고 했는데 걸렸거든요. 그래서 따라따라따라따라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초소에서 그래서 초소 밑으로 넘었는데 그래서 바로 나와서 그 손을 들이 쏘는데 무서운데 물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리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고 수영 배우러 가는데 지금도 저는 수영 못하고 근데 좀 트라우마. 근데 그때는 벌써 임신이 된 상태 막달이니까 자꾸 몸은 자꾸 아래로 가지 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와서 서시장 옆에 왔는데 임신한 채로 3일 굶어 보니까 저는 진짜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한쪽 분이 오셔갖고 까누올라 전 중국말 잘 몰라요. 근데 까누올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로 가자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간 게 영길 대암 돼지 목장에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밥도 요만큼 주지 뭐 남자들은 다 나가 일하는데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치가 보이니까 거기서 산나물을 캐다가 서시장에 내려와서 시장에 내려와서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팔면서 한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이 나무로 다 살 테니 돈은 못 가져왔으니까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또 임신이 누가 언니가 뭐 잡아가겠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주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부지비가 인신매매라던 브로크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만삭의 임신부를? 예. 저는 달려가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몫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게를 임신부를 그렇게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이지만은 제 안에 세 명이 하나 또 있으니까 두 사람 몫이니까 한 사람 팔지만은 상대방한테서는 두 사람이 몫을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 네. 그때 내가 팔려간 것이 말을 못하는 버버리 집으로 갔었습니다. 네. 그래 그 버버리 집으로 일단 팔려가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감옥 생활이죠. 자기네가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문을 잠그고 가고 도망칠 것 같아서 그런데다가 임신한 채도 계속 언니가 일을 시키지. 예. 근데 밤에 자다가 덮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그때 도망쳤거든요. 맨발로 아마 여기 아마 제가 비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제가 도망쳤거든요. 근데 도망쳐서 가다 나니까 한글로 이렇게 보수 이게 이름 조금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작정 굿보수에 올랐던 거죠. 굿보수에 올라서 부작정 올라갔는데 양수가 터지고 아이고. 통증이 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보수 승객 안에 이게 승객분이 여자분이 대다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다가 비닐방막 가고 남자들 앞에다가 다 보내고 일단 나왔는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버스에서 근데,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머나 야 울어야 되는데 야 어찌 울지 못하지 야 죽었는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다 나니까 오늘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예,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님이 오시니까 애가 탯줄을 세 바퀴 다 이렇게 감았대요. 탯줄을 세 바퀴 다 이렇게 감았대요. 예, 그래도 애가 목숨이 살아있다고 거기 안도 있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다 수술해갖고 그때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요? 예, 태반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이게 해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을 텐데 네. 저는 아예 그것도 못하고 올라오고. 거의 아예 그저 깜짝로 해서 뜯어내서 그 태반을 다 뜯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네. 전화를 해달라고 연결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니까 네가 그냥 거짓 부르면 나를 신고를 하겠대요. 그럼 이제 애교 공방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직 내 머릿속엔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나 나는 남편을 만날 것이다. 오직 이 목표를 하나 가지고 그러면 남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이 연길 시내에다가 가깝게만 좀 언니가 보내달라 했었어요. 제가 부탁은 했었어요. 근데 알았다고 한 것이 어디를 보냈냐? 저를 산동으로 보낸 거예요. 또 판 거예요? 네, 저를 또 판 거예요. 애기 난 사람을요? 네, 한 달 20일 만에. 그래서 제가 받아준 사람이 탈북민 여자였습니다. 네, 같은 탈북민이라고 해도 자기도 팔려가서 그 사람하고 살지만은 이혼하고 설사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네. 예. 그러면서도 병원이가 진료도 못 받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 집안 안에 돼지 새끼 낳는 그 돼지 우리의 청소의 집안 안에 온갖 것 이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끌려간 예, 거네요? 예, 근데 애를 뜯어서 팔자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랬지. 아기를 팔겠다? 네. 엄마, 엄마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엄마도 북한이 새끼 됐는데 새끼를 어떻게 파냐고. 아 너도 그럼 내가 받아온 값이 있는데 어? 내가 어떻게 이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진짜 그 애를 지키느라고 네. 진짜 모순질하면서 정말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국정원에 와서 그의 부분을 봤습니다. 아. 근데 나를 못 본 척 하면 되겠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애야? 이러더라고요. 어떡해요, 걔네. 그때 우리 시연이가 3살이었어요,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근데 주변 탈북민들과 물어보니까, 그자, 그러면 조사 중에 조사도 안 받고 세 명이 서로 갔단 소리 들었습니다. 네.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이후에 나와서 우리 군애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디냐고 찾으면 안 돼? 나는 못 참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 찾아 우리가 엄마가 갔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건졌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너를 건졌을까? 그렇지. 남자라면 너를 건졌을까? 그래도 그분은 그만하면 고마운 거야. 고맙게 생각을 하자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치.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좀 하시는 얘기도 좀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돈을 지불했으니 내가 그 돈값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원해서 한 거래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인 거래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놓은 거래고 당신을 사오는데 내가 돈을 썼으니까 돈값을 해라라고 피해자에게 그걸 이야기한다는데 그걸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돈을 손해보게 해준 것처럼 기분을 잡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놓고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불법을 저지른 거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몸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얼마나 살 수가 없으면 네. 그런 결정을 했겠냐고. 그럼. 70단을 가만히 이렇게 팔려가단 말인데 팔려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10년 안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면서도 죽지 못해서 죽자고서 약도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러나고 이렇게 삽니다. 어머 눈도 잘 못 보고 어떻게 보면 귀가 잘 듣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기억력이 좀 없습니다. 저는 기억력이라는 게 그러니까나 오로지 발달한 건 한 군데밖에 없어. 미치겠어 내가. 속상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결혼이지 정말 강제로 팔려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면서 주변에서 팔려온 여성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남편은 정해져 있는데 매일 저녁 들어가는 남자들이 다른 거예요. 와. 돈은 한 명밖에 구해올 수 있는 돈밖에는 없어요. 근데 형제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여자를 사옴으로써 모든 사람의 욕구를 그 한 여자한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는 뭐 남편 형이 들어오고 다른 날은 뭐 아빠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그걸 잘 감내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고통이어서 고통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건지. 저 중국에서 제 딸을 두 딸을 데리고 있을 때 한국 한쪽 사람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국적이 없으니까 애를 팔라고. 너네가 여기서 키우지 못하지 않냐.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중국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실 넘어왔는데 한국에 오자고서는 우리는 세뇌교육이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애들을 제가 북한에서 주사 잘못 맞아갖고 애가 죽었어요. 우리 시은이 우애 애가 북한에서. 그래서 드라마 보고 이 애가 임신됐으니까 또다시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탈북하게 됐고 경로는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 마저까지 국적을 없이 팔라고 하니까 엄마로서의 뭐 이게 인생이 꽃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행을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한국행을 선택하지 못한 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다 구출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만난 또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그 증언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안 가겠니 하고 중국에 뭐 하러 간다. 아 중국 가면 좋다고 밥 저 이렇게 장사도 하고 좋다고 한국 가면 이제 그래서 혼자 가는 좀 무섭고 하니까 저 엄마 데리고 같이 가자니까 아 저거 못생겨서 안 데리고 간다는 거지. 그때 의심해야 되겠는데 아무 의심도 안 했지 그냥. 그렇지 돈 벌러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국의 교주로 팔려가신 거죠? 그렇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중국 남편의 폭력도 있었어요? 엄청 때렸죠. 너무 두드리니까. 이 머리가 막 이 때린 자리 한 번 더 때리면 이제 맞아 한번 모를 때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처음에 아프지. 자꾸 그 자리 때리면 멍해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머리니까 다 불어나가지고 모르잖아. 남편이 왜 때렸나요? 정신이 나 그냥 때린 날이다. 제 생각에 어느 날 그냥 때려. 어느 날에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김치하고 저녁에 퇴근하다가 그 김치가 한 날아서 딱 들어오는데 집에 안 들어 막 난리인 거야. 그 수업 왔어. 우승이 올라가고 주민이 빨리 이러고 중간에 차라리 맞아야 돼도 그냥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니까 어째 이제 왔냐 어디가 있다 이제 왔냐고 문 딱 미닫이 열더니 그다 나무탱이 받쳐놓고 들어가 패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뭐 머리가 이제 막 빵빵빵빵 다 불어나고 아주 그 좁은 공간에다 다 두드려 패니 머리가 만져버리니까 내 머리 아예 다 물렁물렁해 막 땀땀 터질 직전이야 막 내일만 그 남편이랑 딸이나 뭐 아들 딸이 있었어. 네. 딸은 엄마가 맞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 봤죠. 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 엄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 안 하겠다고. 왜 맞고 있어 같이 때리지. 아 짜증나. 같이 못 때려. 아 그럼 죽지. 딸 데리고 도망친 적은 없었나요? 그때 아마 돌 일곱? 일곱 달 됐을까 그때 뭐 아직 돌도 걸어다니지 걸어도 못 다니니까 어버지 오고 밤에 나가서 그냥 다 두드리면 울고 막 바깥에 나가 울고 또 들어오고 울고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때 시간이 막 그렇게 탈출하려는 엄두 자체를 못 내신 거군요. 왜냐면 내가 가다가 딸이 죽거나 내 죽거나 두드리는 게 남잖아. 그 아픈 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숨부터 산국 가면 내 널 데리러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 맘 먼저 왔죠.
제가 이제 인터뷰한 많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그 집에 그냥 두고 나 홀로 탈출해야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너무 소중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혹여 잘못되면 아이까지 죽을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아이라도 두고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잡아서 때리고. 근데 아이를 두고 나오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만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 낙이 그 남자에게서 자기를 때려서 머리가 이렇게 붓게 만든 그 남자에게랑 같이 난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을 그 학대하는 아빠 집에 두고 홀로 탈출한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 딸이 성인이 돼서 데려왔어요. 제가 만난 그 여성이 도망을 가요. 실제로 도망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어디 국경 중국 국경 도시라고 하면 다 아실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요. 이 여성이 한국에 오려고.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브로커에게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이 탈북하는 그 일주일간 아이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국경 도시만 건너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50% 네. 탈북을 성공해 놓고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다 달라. 그게 모성애. 그 지옥 같은 곳에. 네, 그게 모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북 여성들은 사실 한 거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코로나 사태 나기 막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출 시도하던 분이 있었는데 17살에 시집 갔는데 애를 셋 두고 아까 교수님 보신 것처럼 그 조선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래돼서. 천천히 하면서 저도 가끔 좀 아는 중국말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라고. 그 동네에 있는 언니도 와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선으로 오면 된다고. 무사히 그냥 애는 나중에 찾으면 돼 하는데 안 돼. 자기는 애 두고는 절대 못 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7살 때 소 키워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지금 북한에 남아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사히 대한민국 국적을 따가지고 중국 가서 자식도 보고 나중에 뭐 통일될 그날을 생각해서 엄마를 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거기 살다가 자폐라도 가게 되면 다시는 중국에 있는 애들도 못 보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는 더 고통을 겪는다. 무사히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북한에 계신 영상 편지를 써서 보여주고 모셔왔습니다. 북한 여성이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초대한 브로커를 만드는 거 말고 깡도방이라는 걸 하고 나면 이건 인권이라는 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 인신매매 여성들이 뭐 중국에서 편히 산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어렵네요. 뭐 지금도 사실 한국에 오셨어도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놀라시는 거예요. 경찰차만 봐도 막 떨려요. 거기 있으면서 북송되는 그 경험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아까 있어도 결코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들었던 녹취를 사실 다시 이제 들으면서 잊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고 제가 만난 그 여성은 자기가 중국에서 생활했던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규하는데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무슨 말을 넘기고 안본 척을 못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은 마음은 그렇게 안 돼. 그럼 마음속으로 진짜 이빨 갈면서 죽이고 싶어. 갈면서 진짜 마음이 네. 죽이고 싶어.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아니 이거 중국에서 한 13년 동안은 진짜 아닌 게 세상에서 살 시간이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야. 내가 꿈을 꿨다 안목을 꿨다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안목이었으면 오히려 깨면 그지 자기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닌 현실이니까 차라리 이게 내가 죽어서 산 생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정하고 싶어. 내 자체 내 인생에 이런 중국이 13년 동안 막 진짜 막 존재 안 했으면 좋겠어. 인간으로서 인간 생활이 아니고 죽고 싶어.
어때? 들으시면 안 돼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셔야죠. 강 교수님은 지금 사실 수없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지금 왜 눈물이 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미안해요. 정말 제가 만났을 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실 수 없었어요. 아,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고통 나오고 겨우 살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또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정말 지금도 그때도 미안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달 보면서 아,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제발 엄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엄마 한 번 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야.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도 거기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게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기 권리가 뭔지, 뭐 자기가 뭘 잘하는 건지, 뭘 잘못하는 건지 전혀 이제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북한 당국에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분들을 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구원을 해야죠. 저는 힘들어도 참고 있고 엄마가 보고 싶은데도 말도 못하고 산에 가서 그냥 엄마 찾고 그때가 너무 힘들고 소연 씨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제 엄마가 서연아 엄마가 금방 갔다 올게 이러는데 제가 그때 엄마의 눈빛을 보고 안 올 줄 알았어요. 딱 어디 멀리 떠나는 느낌. 그래서 싫어 나 같이 갈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 인사 온다고 금방 온다고 그래서 저는 안 올 줄 알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로 안 오고 또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탈북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해령에서 또 잡혀서 실패해서 감옥을 갔어요. 그게 몇 살이에요? 몇 살 때요? 그게 몇 살이에요? 그때가 12살 때. 12살도 혼자 탈북하는데 감옥에 보내요? 네. 그냥 시도도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잡혀서 그냥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후에 반년 동안 있었어요. 오래도 있었다. 반년 후에 이제 나와서 근데 학교를 가려고 갔는데 북한은 아침에마다 체조를 해요. 모여서 운동장에서 체조할 때 그 시설이 다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준비할 때 아 제가 바로 그 반동자다 막 이러면서 어떡해.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학교 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모 집으로 샛별에서 원송까지 이제 걷게 된 거예요. 부심리인데 아침 7시에 떠나면 저녁 9시에 도착해요. 어우, 그걸 걸어갔다고요? 네. 이모 집에 도착해서 브로커가 온 거예요. 엄마가 보낸 브로커인데 엄마가 너를 찾고 있는다. 이모는 연결이 됐구나, 엄마랑. 네. 자매니까. 엄마는 이제 5년 만에 저한테 소식이 온 거죠. 아이고, 어떡하냐. 그때는 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탈북을 그때 두 번 다시 또 시도를 했어요, 그때. 브로커 집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텐진이라는 데 천진이거든요. 거기에 엄마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중국에 오면 다 부자 된다고. 그래서 엄청 중국 사람들은 뚱뚱하고 잘 먹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제가 마지막 본 느낌이랑 엄청 다른 게 살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고생한 거지. 네. 오죽이나. 네. 그런데 엄마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엄마도 역시 저를 못 알아봤대요. 이제 엄마 떠날 때는 그래도 살이 하얗고 살도 있고 색깔도 하얗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저 허약 걸려서 이제 그냥 뼈만 남은 거지. 네, 그러고 이제 색깔도 엄청 시꺼매요. 그래서 아, 저건 제 딸 아니라고 막 그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아, 그거를 앞에서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 몰래 멀리서 보고는 엄마가 네. 잘못 데려왔다고? 네네. 그런데 제가 막 조금씩 다가가서 이제 엄마 이러면서 그때 엄청 울고 아... 둘이 껴안고 얼마나 울었겠어. 그래, 엄마도 이제 중국이 살기가 그래도 배분 부르게 하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북한에 있고 제대로 맛있는 거 있어도 못 먹고 그냥 이쁜 옷 있어도 제가 보고 싶고 막 그래서 그냥 마음 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그게 더 힘들었다고. 그 이후로 중국에서 엄마랑 생활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엄마가 이제 임신매매잖아요. 아, 네. 인신매매를 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족도 살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집이 엄청 험하고 작은 집인데 요만한 침대에서 세 명이 잘 때는 없잖아요. 아, 그쪽 아저씨랑 네네. 같이 있었어요? 네. 아우, 불편하죠, 이건. 근데 엄마도 그때 당시 갈 곳이 없고 힘든 상황이고 하니까 그냥 내가 갈게, 내가 나가서 알아서 돈 벌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와서 이발소에 헤어샵에 취직하게 됐어요. 직원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잠을 자요. 그 헤어샵 안에서 이제 10시가 돼서 끝나면 그냥 청소하고 이불 패고 그냥 거기서 자요. 미용실 바닥에서? 네. 바닥? 네, 바닥에서요. 그냥 그 헤어샵이 10시에 문 닫으면 문을 잠그고 안에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를 하고 그거 다 닦고 이제 이불을 펴서 거기서 다 자는 거예요. 와, 머리카락 어떡해. 엄마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 가겠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작년에. 엄마가 먼저? 네. 근데 우리는 한 몇 년에 한 번씩만 만나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못 본 채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한국에 떠나겠다 이러는데 우리 살던 데는 한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는 길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떠나겠다니까 저는 잡혀가는 게 아니냐고 북송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신분이 없는 불안함은 아직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엄마가 너무 그렇게 가겠다고 이건 나의 지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무조건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안심스럽지 않아서 그러면 엄마가 먼저 가라. 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돼도 연락이 없고 잡힌 거 아니냐고 팔려간 게 아니냐고 엄청 많이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결정을 내린 게 그냥 누구 뭐 전화할 수도 없고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직접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있는지 없는지 한국에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났어요, 엄마? 네. 엄마가 금방 못 왔나 보다, 한국에. 엄마는 이제 그때 김정은이가 베트남에 이제 기차 타고 하노이 네, 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중국에 숨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때 굉장히 삼엄했어요. 량도자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량도자동지께서 타신 전용차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 엄마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진짜 얼굴에 살이 또 예전보다 더 작아진 거예요. 근데 저는 몇 년을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또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막 엄마가 어떤 고통을 입어서 막 이렇게 정도가 됐을지 막 그러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행복했어요. 좀 기쁘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말만 나눈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랑 따로 사세요?
아, 저 같은 집에서 의정부에서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같이 시장이랑 가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 저거 엄마 입으면 이쁘겠다 이러고,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뭐 이렇게 평범한 거 되게 좋아해요. 엄마랑 같이 나누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중국에는 설날 되면 한 보름 동안은 쉬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뭐 놀기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저는 그냥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엄마를 못 만나고 그냥 그러고 이제 보름 동안은 그냥 저 혼자 집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생각하면서 노래도 좀 중국 노래를 좀 불렀어요 그때. 좀만 들려줘 보세요. 天知道唯有你的爱是完美无瑕天知呀记得你用心传话天知道唯有你的爱我交给了他让他的笑像极了妈妈 가사가 어떤 뜻이에요? 가사는 이제 하늘보다 엄마 사랑이 제일 높고 하늘보다 엄마 사랑이 제일 크고 그런 느낌, 엄마가 햇님보다 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24살 때 친구랑 같이 이제 두만강을 브로크 없이 건넜어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딱 오니까 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 옆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찾아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집에 찾았어요, 별장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엄청 이렇게 점잖아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조선말도 하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를 딱 보더니 너네 북한에서 왔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니까 저희 보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가니까 도문이라고 북한 그 남향이 바로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갔는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여자 두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긴 중국이니까 말하지 말고 저분들은 중국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40일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하러 오더니 너네 여기 계속 있다나면 잡히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하나같이 아 우리 돈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이 아저씨 차 타고 떠났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국 그 도문 쪽에는 조선군도 있고 중국인데 남향이 앞에 그 북한 남향이 보이니까 여기가 아 그런 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한족불만 있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를 인신매매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인신매매고 하나는 저희 보고 이제 그 노래방이나 뭐 술집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너네 북한 바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아저씨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는 갔어요. 그 약점을 잡히니까 다시 가면 죽을 것 같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막 4만 원, 5만 원 막. 4만 원이라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은희 씨? 중국 한국 돈으로 하면 막 5,600만, 800만 그냥 환율로 따지면 막 어떤 때는 좀 내릴 때도 그냥 거의 그냥 막 1,000만 원씩 파는 것도 있고 그냥. 다희 씨, 다희 씨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800만 원, 700만 원에 사람을 팔고 사는 게.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강철환 선생님 이런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 내부는 인신매매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과 마주한 국경 지역에서 이제 중국의 브로커들이 이제 수요를 약간 좀 이제 북한에 우려를 하게 되면 이제 북한 내 브로커들이 이제 그들을 깨워가지고 중국에 넘기는 거죠. 아니 그래서 24살에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착한 곳은 어디였나요?
구해보니까 이제 산동 제남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이제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아무리 잡혀갈지언정 거기에서 그렇게 팔려가고 싶지 않아서 막 아파트 꼭대기에 거기에서 한 명을 이제 떼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남자 세 명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못 떨어지겠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것보다 그게 싫었는데 그래 그 친구도 못 떨어지고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약을 먹었어요. 중국에도 그 집에 살면 가정집이니까 이제 약병이 있는데 그걸 약을 통 거 다 먹었어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면서. 뭔 약인지도 중국어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 약을 다 먹었는데 막 먹으니까 한참 있더니 그냥 막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너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 브로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더니 막 슬퍼하게 하고 뭘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살긴 살았어요. 예. 우리가 살아야 된다. 팔면 얘들이 분명 돈을 받느라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팔려가서 이제 다 같이 연락을 해서 도망가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한 명 한 명 저희를 다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인민폐 막 몇만 원씩 주고 파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집이 그 창고 같았어요. 북한보다 더 못 살더라고요. 중국에 팔려서.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냥 길만 봤어요. 어디를 네. 어떻게 보고 이제 달아나야겠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팔려간 데서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물건처럼 팔려갔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중국에 온 게 아닌데 이럴 거면 북한에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지만 이제 내 인차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에 도망을 시도했어요. 네, 터럽에 있는데 보니까 돈 250원 있더라고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 250원 줬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중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쥐고 딱 나가지고 앞에 봤는데 어떻게 다행히 그날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손인데 그래서 막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네. 달려가서 아, 타니까 뭐라 어디 가냐고 물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건 이제 더문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아무튼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50원 다 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갔는데 이제 한 시간 나오니까 시내 같아요. 그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아 여기 도문에 우리가 왔을 때는 중국을 없고 이제 한글이 그런 동네였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래가지고 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라 하더니 전화해요. 어디다 전화하는지 몰랐는데 조금 있더니 경찰이 오마이 오마 세상. 근데 거기가 하도 천이고 이제 재남이라는 게 그런 데니까 경찰이 왔는데 사실 그때 무섭지 않더라고요. 아, 나 이럴 거면 잡혀가 말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런데 경찰이 딱 내리더니 이제 아 그 택시 보고 뭐 둘이 뭐라 하더니 가래요 택시를. 그러더니 저보고 차에 타래요 경찰차에. 한참 가더니 그 경찰서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런데 딱 들어가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리고 잡혀가면 그 아프고 그런 걸 당연히 알지만 이럴 거면 잡혀가는 게 낫겠다고 있었는데 이제 죽이나. 네 근데 경찰이 한창 있더니 자기네끼리 나를 보면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라 하지 언제 넘길까 생각하나 했는데 저 있더니 가세요. 그래서 싣고 가는데 보니까 좀 가더니 농약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에 가서 내리래요. 그래서 왜 내리라는가 하니까 내리면서 이제 그 형사가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 걸 뭐 손에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돈이에요. 야, 저는 진짜 감동이다. 네. 잘 몰랐네. 그러니까 뭐 넘기고 뭐하고 번거롭고 그냥 일자리 구해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 뭐라 뭐라 하더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제 그 중국에도 아가씨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 집에서 떠나가지고 고아들이랑 이런 애들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농약 회사라는 게 이제 아가씨들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일하면 뭐 애도 못 낳고 막 이런 막 약이 완전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고 일을 하라고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세상에. 와, 정말 진짜 우연 만났네. 진짜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경찰이 그 공항에 넣은 운이에요. 야. 자. 중국에서 그렇게 잡혀서 있을 때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북한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탈북할 일도 없었고 하니까
그 너무 엄마 생각이 나서 아프고 막 이러면 막 엄마 때문에 막 엄마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에 계속 이제 울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TV를 봤는데 이만갑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1부부터 이제 200부까지 제가 다 봤어요. 이만갑을?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빨리 돈 벌어서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나도 아니,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만갑을 1회부터 200회 때까지 다 봤다고요? 다 봤어요. 어떤 해는 보고 이제 다음 부가 이제 일주일 있어야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본 걸 또 봐요. 또 봐. 아, 그러면 그거를 뭘로 본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돈 벌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중국 휴대폰 스마트폰인데 이제 좋지 않아요. 싼 걸로 이제 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채널 이렇게 그 다운 받으면 그걸 보면서 아 저분들은 어떻게가 저렇게 살고 있지? 그 미국 그 고난의 행군 때랑 말하면 내가 막 일하면서 한쪽을 보면 울었어요. 막 울면서 또 그 우리 다 알아요? 박은혜 씨랑? 네, 네 너무 잘 알아요. 어.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많이 봤어요. 아 그러면 제가 되게 좋은 오빠라는 것도 알겠네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런가? 네. 그러면 가희 씨, 네. 이만갑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보면서 나도 저런 데 나가서 이제 남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너무... 탈북의 마음을 한국행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진짜 시도하면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또 더 도망간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떠날 때 이제 그 일하는 데 있는 그 식당에 언니가 하루 이제 왔는데 그 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남한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데요 하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브로커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하고 1초 망설임 없이 나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탈북을 계속 지금 한국에서는 잘 살아요? 제가 한국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네. 다혜 씨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북한에서 여자로서의 삶, 인권 네.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한 끼 그냥 오늘 아침이면 점심거리 또 점심이면 저녁거리나 생각하지 저에 대한 그런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네. 믿어지지 않는 삶을 겪고 오신 분들이고 사실은 저기 앞에 있는 우리 아라 씨나 은하 씨 뭐 송이 씨 다 예쁘다고 우리가 칭찬하지만 저분들이 겪은 일들은 저희가 정말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